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세요? 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업종 볼 텐데요. 사실 팬데믹 이후에 그 팬덤이 확대되는 등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다수 있는데요.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일단 현황 및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뭐 전반적인 주가 흐름 자체는 올해 사실 성장주들이 그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하락하는 분위기가 짙었는데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한 종목이 많이 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황이 오더라도 이 엔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증가가 용이한 팬덤을 뭐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 뭐 크게 훼손되는 모습도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개별 이슈,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매각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병역 관련 문제 아니면 뭐 활동에 관련 문제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다르게 나왔는데요. 전반적인 업종 펀더멘털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 기간 중에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글로벌 지역별 팬덤이 크게 좀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그 실적이 작년부터 크게 개선되는 그런 추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일본, 동남아 중심의 그런 활동에서 이제는 매출이 북미가 제일 큰 시장으로 변했는데 올해 하반기 오프라인 콘서트 역시 북미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처 다변화됐다는 특징도 있는데요. 전통적인 음원 판매라든지 콘서트 매출 증가 외에도 아이돌 그룹의 IP를 활용한 다양한 물건들 판매, 그다음에 포토카드 등을 지금 판매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수익성을 지금 창출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안정적인 수익권 확보에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적인 그 보이그룹이 사실 강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신인 걸그룹의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시점이 빠르게 지금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보유그룹보다 절대적인 수익 사이즈는 좀 떨어지지만 최근 걸그룹의 초동 판매 물량도 빠르게 증가 중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그룹이 이제는 엔터사들의 새로운 수익 전략으로 부상 중이라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그 상황을 고려할 때 엔터 업종이 새로운 성장 구간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변동성 확대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터 산업 자체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는데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네, 종목은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 업종 대표주인 하이브를 단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아직까지도 추세가 하락 추세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꾸준한 상승이 바로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향후 주가 흐름은 우상향 시도가 자주 나올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이브 주가는 사실 메인 아티스트인 그 BTS 활동 및 군입대 관련한 잡음이 나올 때마다 뭐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이제 BTS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입대를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불확실성 해소로 일단 주가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대하는 방법도 일괄적으로 입대해서 일괄적으로 제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입대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BTS 관련 매출이 올해의 한 절반 수준 정도까지는 발생한다는 회사의 설명도 있었고요. 또 BTS 외에 그 아티스트들의 성장들이 매년 2배 이상씩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 매출 감소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하이브 전체 매출에 있어서 BTS 비중이 2020년에는 92%로 매우 높았지만 작년에는 한 70%로 낮아졌고 올해는 한 60%대 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신인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매출이 이제 비중이 이제 신인들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정비 지출이 좀 높아지는 관계로 마진율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이브가 보유한 플랫폼인 위버스가 이제 여기서 수익이 이제 나기 시작하고 또 게임 사업에 성공한다면 마진율 하락을 조금이나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블루 오션인 걸그룹과 관련해서도 지금 하이브가 올해 데뷔한 걸그룹이 두 그룹이 있는데요. 르세라핌과 뉴진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두 걸그룹 모두 초반부터 흥행에 지금 성공 중인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도 향후에 지켜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 지금 PER 기준으로 한 23배
정도 수준인데요. 과거 대비 뭐 절반 이하로 훨씬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 수준은 또 경쟁사와 비교해봐더라도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향후 그 플랫폼 위버스를 통한 구독형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해외 아티스트 입점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사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반등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는 한 16만 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은 직전 저점이 깨지는 수준인 10만 6천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간 60%가 빠진 하이브, 분명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추세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고요. 지금까지 김용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